저는 오늘 낮에 만났던 인양반입니다. 아 아, 그런 식구나. 아,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해가지고. 해산 세 마리 괜찮은데? 해산? 예. 여긴 깊어요? 아니, 그렇게 안 깊어요. 아니, 아니. 지나갈만 하대요? 네. 어이구, 깊은데? 예. 네, 지금 수중 서치여 가지고. 어, 해삼이다. 어디? 여기. 으쌰. 해삼이 쉬었습니다. 박하지. 여기도 박하지 또 있다. 어또 힘드네. 야. 맞다, 여기도 박하지 많네. 오늘은 낙지를 좀 잡아볼까 하고 왔는데, 과연 낙지가 잡힐 것인가. 여기에 소라도 있고, 마을 동네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소라도 있고 낙지 구멍은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해가지고, 낙지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비장의 무기는 여기서 아니지, 여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넘어갈 거야. 어이야. 소라가 있긴 있구나. 소라가 있긴 있어. 새끼네. 어제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사람들이 많이 잡아갔을 거야. 하지만 나는 뽀록을 한 마리 원할 뿐이지. 아, 박하지 많다. 엄마 보고들이 여기서 뭐 하니? 이거 해삼 똥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봐. 해삼 똥이 있으면 해삼이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이 동네 조금 알까리 하다니? 나는 그런 걸 기대했거든. 낙지가 이렇게 물에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기대했거든.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 그지? 완전 잘 보여. 이렇게 잘 보여. 씨. 잘 보여. 씨. 이렇게 싹 낙지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난 손으로 쓱 한 마리 잡는 그림을 기대하고 왔거든. 여기를 그게 안 되네. 여기 되게 깨끗해서 좋다. 그러면은 뭐하냐, 낙지 한 마리 이쯤에서 딱 지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어, 박하지만, 씨. 안 먹어, 이 새끼야. 어, 박하지, 애지간이 맞네, 여기. 태안이야, 뭐야. 어, 박하지 마. 생각해 보니까, 형태는 보니까 나쁘진 않아. 안 먹고 잡으려면 뭐 좀 잡긴 잡을 것 같아. 그지? 이런 데서 낙지 한 마리 쑥 지나가는 거 아니냐, 원래? 어? 낙지 한 마리 쑥 지나가는 거 아니냐고. 어, 낙지 여기 있다. 낙지, 낙지, 낙지가 여기 있네, 진짜. 겁나 크네, 낙지가. 와. 이러니 여기 낙지 크다고 했구나. 오.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쓱 지나가야 된다고. 지나가네, 진짜로. 어? 기가 막히다. 크기, 와, 낙지가 무슨, 크기가 이렇게 커, 야. 뭐야, 이 새끼 징그러워. 낙지 크기 겁나 커. 힘 겁나 좋네. 와,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미쳤나봐. 어, 야, 그만, 저리 가. 나 딱 얘기했잖아. 한 마리 뽀로로 하나 잡는다고. 난 꽁은 없거든. 쓱 지나가는 줄 알았어, 한 마리. 기가 막히네. 나는 원래 여기를. 아, 저게 맞나. 내가 이걸 하러 온 게 아닌데. 뽀로로 이렇게 큰 낙지가 지나가, 여기. 와, 확실히. 섬은 섬이네. 어우, 징그러. 내일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아, 내일 뭐 해 먹냐? 아, 오늘은 일찍 잘 겁니다. 내가 오늘 술 먹을 컨디션이 아니걸랑? 야, 봤지? 낙지 뽀록고 한 마리 지나간다 했잖아. 이렇게 잡는 거요, 별거 이 깐디. 저 낙지 이제 박하지한테 발 잘린다. 박하지한테 발 잘리지롱. 야, 근데 진짜네. 야, 낙지가 그렇게 크다더니, 진짜 저, 한 마리 먹으면 배부르겠다, 씨. 뭔 낙지가 그렇게 커, 엄마. 야, 여기, 좋긴 하다. 확실히 섬은 섬이구나. 섬은 섬이야. 내가 지금,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걸나? 딱 집 버럭고 잡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야 되냐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냥 살펴보고 보면서 혹시 또 아니야 낙지 뽀록고 하나 더 걸릴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소라도 있다 그랬걸라. 그래도 한 마리씩은 잡아가야 안 놓은 거 같잖아? 안 놓고 딱 해를 한 거 같잖아? 나는 근데 내가 근데를 자꾸 찾아서 미안한데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 야, 낙지 이렇게 생겼다. 바지야, 미치. 이런데 딱 소라가 올려. 여기서 줘야 되겠나? 소라가? 전문가의 느낌으로 가다가? 해삼. 해삼 큰 거 봐, 해삼. 와, 해삼 보입니까? 해삼? 야, 사이즈 좋다. 해삼 사이즈가 이러면 돼야지. 오. 이로써 내가 오늘은 남이 동네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뭘 잡으려고 나이걸나? 발간이 여기 이렇게 원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목적은 최저조 시간 되면은 저쪽 농업으로 넘어가가지고 홍합을 따는 거였거든요. 지금 가봤는데 홍합이 보이지도 않아. 이게 물이 오늘 40인데 없네. 홍합이 저기 밑으로 테트라포트 밑으로 물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빠지지가 않았어. 아쉽네, 홍합이. 그래서 아까 낙지 잡았던 대로 다시 왔습니다. 소라 한 마리를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소라가 있다 그랬거든? 소라가 분명히 있다 그랬단 말이지. 물이 다시 맑아졌어요.
아, 다음에 가보셨고. 저쪽을 벗은 저쪽이 또 사람들이 들어오네. 언제서야. 한두 시간 있으면 다 끝인데. 이제 들어오네. 아. 이게 섬이어가지고. 홍합이 엄청나게 좋고요. 아, 홍합을 못 땄어. 홍합을 딸라고 마음이 산에 가 있었는데 홍합탕을 먹고 싶어서. 아유, 그냥 뭐 기대 안 한 여벌의 해루질이었기 때문에. 여벌의 해루질에서 큰 낙지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어. 나는 만족하오. 아, 낙지가 커서 그런가 가방이 무겁네. 응? 나무 낙지가 너무 컸어. 아, 근데 문제는, 아, 먹을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를, 아, 오늘 해산물이 안 땡겼죠. 안 땡겼죠, 해산물이. 어쩌면 좋을까. 인간 승리 아니냐? 결국 주먹소라를 찾았잖니? 소라가 있긴 있네. 응? 소라가 있긴 있어. 아, 야, 진짜 인간 승리다. 이렇게 오늘의 목표 음식을 다 잡았어요. 차, 기가 막히다. 인간 승리. 소라까지. 어후, 좋다. 소라 잡았고, 해? 소라. 모르고 거치니까 소라가 니네 크럭이냐? 아직 안 나왔냐? 소라가? 오, 알았어. 아, 소라가 아직 밖으로 안 나왔네, 얘네. 돌 거치니까 소라가 나오네. 아, 얘네 이거, 야, 얘네 사이즈 괜찮다. 야, 아. 니네 이런 식이었다 이거지? 설마 뭐 돌아가서 소라 하나씩 나오냐? 막판 스파트 해야 말어. 아, 진짜 소라가 있네 진짜로. 나 안, 저쪽에 이렇게 돌에 있어. 돌 밑에 저쪽은 해도 많이 해. 저기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 잡았을까? 아, 피곤해. 내일 나는 해물탕을 끓여 먹어야 되나? 월요일은 아니고 해삼. 아, 살짝 애증뛰게 잡았어. 애증뛰게 살짝 애증뛰게 잡았어. 여기는 깊어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
아유, 나 진짜 힘들어. 힘들어, 오늘 여기서 한번 하자. 뭐든 잡으셨어요? 아, 예, 몇 마리 잡았어요. 뭐 잡으셨대요? 해삼. 해삼, 이쪽에 해삼 나와요? 아, 예, 해삼이. 아. 물이 두꺼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물 봐봐, 얼마나 잡았어요? 뭔 해삼이 이렇게 커, 우와. 우와, 미쳤다. 야, 우리 동네 해삼은 해삼도 아니네. 야, 씨. 야. 우와. 야. 우리 동네에서 크다고 했던 해삼들이 작아 보이네. 동네 해삼 저렇게 커. 깜짝이야. 씨. 어, 저 씨는 뭐냐? 대박이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저께 오늘하고 잠을 한참도 못 자가지고 설레었잖니. 그렇게 설레었잖니. 잔이 설레었잖니.